코로나19 한국 경제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대학의 주말인 김정욱이고요. 오늘 네 번째 발표는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께서 코로나19와 산업구조 변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이고 지정 후원자가 15분 코로나19 나머지 19분은 플로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발표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인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아주 훌륭한 새 발표가 있었는데 주로 미시적인 접근이었고요. 저도 미시하고 것이 좀 중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에 한국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 부분도 다뤘고 또 방역에 대한 평가 이면에 우리가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경제적인 비용 또는 뭐 좋게 말하면 성과죠. 순이익이 무엇인가, 순편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를 주로 다루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즉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세 분 발제 내용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 좀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한국 경제가 갖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이 돼서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코로나19가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요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그런 경제의 실물 위기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물 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지속될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치료제나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여전하게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올겨울에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국의 경제나 방역 정책이 어떨까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역 정책이 경제 정책이다 해서 억제를 잘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앞에서 오전에 발표한 것처럼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봄에 방역 정책의 효과가 동일한 강도가 가을에 했을 때는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락다운이 되는 그 극단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방역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활동을 보장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락다운에 이르지 않게 방역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방역 정책과 경제 정책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지금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런 선택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가치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게 아마 권순만 교수님 아침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 대응은 초기 대응은 지금 방역과 경제 정책에서 대응이고 경제 정책에서 주로 대응이라는 것은 이런 실물 위기가 구조적인 위기 나아가서 금융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당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가정이 몰락하고 사회적인 불안정이 야기되는 걸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좀 뒤에 쭉 정부 재정 금융 정책에 대한 쭉 평가들 전개 과정들 쭉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고 제 포인트가 그것이 아니라서 그냥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번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 정책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고요. 재정 지출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적게 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
쉽지 않다. 앞으로도 지금 한 1년 정도 또 지속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기에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사실 규모가 작은 오전에 그 토론한 장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소상공인 분류에 들어가지면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 사실 대우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인도가 낮아요, 상당히. 그래서 대출, 금융대출을 해주는데 금융대출 회수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지출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오히려 금융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컨틴전시 플랜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고려한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구조위기와 금융위기가 전이되는 걸 막고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를 지금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X축은 그 수요 충격, 그다음에 Y축은 공급 충격을 나타내는 건데 산업에 따라서 공급 충격이 심하게 온 산업이 있고 수요 충격이 심하게 온 산업이 있고 둘 다 충격이 온 데가 있고 충격이 크지 않은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업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수영 교수님이 잘 하시던데, 네, 이거 보시면, 네, 수요 충격 규모는 상당히 큰데 공급층은 큰 충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음식 오락, 당연히 수요 공급 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 부분은 아무 충격이 거의 없는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의 산업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충격이 오더라. 그리고 한국의 이수영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고용 통계를 보면은 노동자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같은 충격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업종에 따라서 또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 충격이 상당히 다르게 오더라. 그래서 다르게 충격이 온 것에 대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충격에 좀 더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산업 충격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용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충격이 오고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되고 하면서 보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충격이 그 확진자가 확산되는 충격이 왔을 때 2월에서 5월 사이 오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이 더 빨리 충격을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랐고요. 그리고 회복되는 속도도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서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때문에 국내 상황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해외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 더 잡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별로 볼 때도 중간재 생산하는 제조업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게 자료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가동률 보면은 중소 제조 가동률이 지난 3월부터 보면은 다들 떨어지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특히 업종에 따라서 뭐 가방, 뭐 가죽, 신발, 자동차, 섬유, 인쇄, 비광물, 비금속 광물 이런 것 업종들은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고 있더라. 특히 중소 제조업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대책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오늘 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부 대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월 22일 날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겠다, 40조 규모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기간산업 항공, 해운 뭐 이렇게 해서 한 7개 포함이 되고요. 주로 내용은 뭐냐면은 출자나 지급 보증, 그러니까 지원을, 금융 지원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지원하는 대신에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원 받아서 돈을 보수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산업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무역 환경이 꼭 코로나19 때문은 아니지만 또 일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바뀔 것이라는 예측들은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탈세계화, 미중 분쟁,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 거의 신분이고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와 또는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할 때하고 비교해서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과거처럼 가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중 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정혁 교수님이 좀 더 자세히 발표하시겠지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굉장히 연계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미중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단절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한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하신 분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이유가 붕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상당히 한번 불안했는데 이번에 아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이 고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재정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타협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무역 질서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가 이 산업 경제의 특징을 바꿨거나 또는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 우리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비대면 회의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렇게 원래 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코로나 종식되면 과거로 돌아갈 거냐?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지만 꼭 다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도 지금은 좀 더 익숙해져서 비대면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도 그 지역 소상공인들 그 지역 상권 좀 서포트한다고 그 동네에서 늘 쇼핑을 했었는데 식료품을 샀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오면서 그 인터넷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제가 인터넷 쇼핑을 끊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끊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스위칭 코스트 내지는 그 한번 진입하기 위해서 사람 소비자들이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을 이번에 많이 치렀기 때문에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의 그런 소비자 측면의 배리어들이 많이 좀 낮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디지털화는 가속화되고 그리고 플랫폼 산업 또는 경제 가속화되고 플랫폼 노동, 특고 문제 훨씬 더 심각하게 대두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플랫폼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점화 가능성. 그래서 독점화가 가속화되고 그리고 양극화 문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 환경 문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 하에서 한국 산업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인가 한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온 그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또는 디맨드 사이드, 에그리게이트 샤크죠. 에그리게이트 샤크 때문에 한번 수요가 줄어드는 산업이 쉽게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항공이나 도소매업, 오프라인 도소매업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산업들 같은 경우에
회복은 되겠으나 상당히 회복이 좀 오래 걸리거나 좀 구조적인 도선이나 구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산업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구조 변화가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산업들에서 더 가속화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들. 그런 산업들 뭐 예로 우리가 자동차 산업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플랫폼 산업의 문제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70년대 이후에 중화학 공업 정책을 통해서 주력 산업으로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중화학 산업들. 저거와 같이 우리 앞에서 장 박사님 토론할 때도 잘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이나 기업 크기도 중요하지만 산업에 따라서 저거와 같이 가격 경쟁력도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저거와 같이 산업으로서 연명하고 있는 산업들 많이 있고 또 그런 산업들 많은 경우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큰 가장 비환경적인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라는 그런 이제 위기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구조조정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충격, 이 에그리 샤크 때문에 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항공산업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주로 어떻게 대응했냐면 조선산업이라든지 이런 예를 보면 산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산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성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정책기반자, 정책당국자나 아마 학자들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구조조정 과정과 보조금을 주는 것이 좀비 기업을 사실 연명시키고 그리고 관료들에 의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산업 안전자금이라는 것이 안전기금이 그런 식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회가 아니고 오히려 또 나빠지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기간산업 안전자금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는 뒷받침을 내주는 역할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지원 위주로만 사용 용도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했던 그 민간 펀드 같이 그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고 이것을 주로 지금 큰 기업들 위주로만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LCC 중심으로 자본시장 중심을 구조조정을 하는 데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부터 나온 그 보도에 의하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은 아마 경쟁당국에서 이 그 리뷰를 하게 되면은 노선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점화가 되는 노선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LCC들이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은 오히려 LCC들 구조조정이 훨씬 쉬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9/11 이후에 수요가 급감하고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이 파산 신청을 하거라든지 노동 계약, 재계약 또는 해고를 통해서 인원 감축들을 하다가 그렇게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가 다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다음에는 대형 M&A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9/11 이전에는 9개 항공, 9개 큰 네트워크 캐리어, 우리 같이 말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것들이 한 9개 정도 경쟁을 했었는데 이 구조조정 이후에 4개 캐리어가 주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LCC들, 저가비행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처음에 생각한 거는 아시아나를 살려서 네트워크 캐리어 2개가 경쟁하고 저가항공 구조조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옵션 하나는 지금 나오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고 그 다음에 LCC들이 다시 좀 커지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아시아나에서 경쟁 압력을 줬던 것을 LCC들이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 산업별, 노사정이 필요한 구조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지금 전기차로 이동 가는 현상.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외국과 달리 수직 계열화 전속 계약이 굉장히 강합니다.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탈수직 계열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독립된 회사들이고 오픈 이노베이션 경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카딜러라고 할 수 있는 판매라든지 그 서비스 같은 것들은 다 자연 개인 사업자들인데 한국은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직 계열화 되거나 아니면은 전속 계약으로 가고 거기에다가 판매망이라든지 서비스망 같은 것도 직영이 대부분이 많아요. 직영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는데 혁신 경영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문제는 뭐냐면 미래 자동차, 친환경 전기, 뭐 자율차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특성 때문에 굉장한 고려 요인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 미래차 육성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요국에 사는 게 인프라, 그다음에 뭐 실증단지, 그리고 법제개혁 이런 세 가지고 우리도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 고용 변화, 전기차를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계획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노조에서 계산을 한 게 있어요. 작업 양을 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내연 엔진 부분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바텀 라인은 뭐냐면은 30% 정도죠. 30% 정도의 고용도 감축돼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품 업체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현대차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현대차는 노사 협약에 의해서 정규직이 퇴직을 하면은 정규직을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정규직만 뽑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비정규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정규직은 나이가 많아요. 현대차가 임금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정규직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연공서열은 임금제도가 해서.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한 30% 인원 감축을 향후 5년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향후 5년 동안에 30% 정규직이 자연적으로 정년 퇴직을 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업자 측에 대해서 노동협약에 따라서 다시 30%를 뽑아라는 요구만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고용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노사도 다 노동조합도 알고 사측도 알아요. 저는 협의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죽기 싫으면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럴 경우에 문제는 노사 간의 신뢰가 너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핑계로 우리를 더 고용 안 하고 노동조합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노동이사제 같은 거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노동자도 이게 이익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형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지금 노사정을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부품 산업들 같은 경우에 수직 계열화된 것도 있지만 전속 계약으로 있는데 많습니다. 창원이라든지 울산에 지금 부품업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지역 경제 이미 안 좋은데 거기서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근데 자동차 지금 부품의 한 30%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노사, 현대차 노사가 협의를 해서 전기차로 이동해가는 걸 하더라도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또 하청업체, 도산하는 하청업체의 저항 때문에 이동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노사가 협의해서 인원 감축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지금 참 아이러니 때문에 되게 돼 있는데 이건 아이러니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사정이 들어가서 부품업체 그리고 서비스 판매 서비스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기차 자율차에서 필요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잡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동하게 하고 거기서 흡수가 다 안 되는 거는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된다. 그래야만 전기차 친환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사정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것은 전국 단위가 아니고 지역 그리고
전체 노조가 아닌 산업별로 산별 노조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동을 하는데 일자리가 충분치 않을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다 보낼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산업구조조정만으로 충분치가 않고 지금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서 기회도 없고 유인도 없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제조업구조를 바꿔주는 이른바 재벌개혁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경제 구조 조정과 같이 가야만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국판 뉴딜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한국판 뉴딜이 문제의식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특히 문재인 정부 안에서 돈을 쓰겠다는 것을 뜯어서 표를 보면은 이건 SOC 사업하거나 단기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드 딜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큰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친환경 공단 만들어서 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계획이 없다. 그리고 전 국민 고용 보험 이야기는 했지만 재원이 거의 없어요. 지금 나가 있는 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산업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을 지금 같이 해야 된다. 장기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다음에 하자는 말이 아니고 지금 해야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과 중기적인 산업구조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지금 동시에 실시가 돼야지 위기를 벗어나고 지속 가능하게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주간 토론은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입니다. 작년에도 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같이 나누고 계셨는데 오늘 또 좋은 얘기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8분이니까 43분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박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공급 충격이냐 수요 충격이냐 아까 이 그림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주로 수요 충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정책의 대응도 그런 방향으로 설계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급 충격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했다. 또 로컬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하청 구조 간의 연결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것의 근본 원인은 뭐냐? 그래서 물건이 안 팔려도 결국은 그런 것이고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공급 측면이라고 보이는 것도 미세를 막 파보면 수요 측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공급 충격이라고 본다면 공급 부문에 애로를 해서 하는데 정부 정책이 가야 되고요. 이게 수요 충격이라고 해석하면 수요 충격이면 수요가 떨어졌다는 얘기 되니까 수요를 진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냥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오전 발표에서도 논평을 하셨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다는 게 뭐 스테로이드건 당분 주사건 간에 충분한 공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적 지원이 충분했냐? 그럼 왜 충분성이 중요하냐 하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쓰러지면 그거를 다시 살리는 데 굉장히 커다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철수와 안철수 얘기가 아까 있었죠. 그래서 철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철수한 뒤에 진입이 안 되거나 복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철수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의 철수를 우리가 조금 관대하게 보고 어느 쪽의 철수에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냐. 기업 쓰러지는 거 아까 오전 레코멘테리아는 쪽 그거는 알아서 쓰러지고 진입과 퇴출이 있는 것이 시장 경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거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없거든요. 조금 다른 거죠. 똑같이 철수 안 철수를 얘기해도. 그래서 공격적으로 충분한 가능성. 그리고 2007년 미국에서 프라임 위기 대응 때 보면 중앙은행인 페드가 충분히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더 빨리 내리고 더 많이 내려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공적지원도 초기에는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2월에 처음 나왔던 정책 방향은 그런 철학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로 가면서 조금 변질이 되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어떠하냐? 빚내야죠. 돈이 없으면. 돈 없으니까 지원 못한다는 얘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한 지원 금액은 부채로 들어가. 우리나라 재정증권 잘 팔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택스 거둘 거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택스를 거둘 생각을 안 하고 빚내기 싫으니까 지원을 못한다. 또는 선별 지원해야 된다. 라는 주장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조금 안 맞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위기 극복의 대상은 프라이스가 아니라 퀀터티를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뭐 자명할 것 같은데 환율 안정. 환율 안정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프라이스를 안정시킵니까? 아까운 돈 갖고 주가 안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량을 또 하나 준다. 오케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예요. 그런데 주가를 관리하거나 환율을 관리, 프라이스를 관리하는 것은 그 잘못된 정책 처방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이런 쪽에도 돈을 넣겠다고 이걸 잘못했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뭐 열심히 회의하고 하시겠죠.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중앙은행은 아주 제 생각에는 작은 자기들만이 만든 껍데기 안에 그냥 갇혀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죠. 물론 나중에 금융안정 책무가 추가로 어정쩡하게 들여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전가의 보도는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안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 기여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에 신경을 써야 되고 물가 안정보다 다른 정책 목표가 더 중요할 때는 다른 정책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금이 물가 안정, 우리 지금 CPI 지표 외우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M2 올해 증가율 얼마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왔을 때 매번 M2 증가율과 M2 플러스 CD 증가율 얼마냐 이거 갖고 맨날 싸웠더니 22.5%냐 5%냐 20%가 어떠냐 아무도 증진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핵심이 지금 그런 쪽으로 그런 것과 무관한 영역에 사회적 관심이 가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목표를 금융 및 실물 및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통화정책의 수단을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통제는 언제 이렇게 그런 방만하게 통화정책을 할 거냐.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선포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자. 미국은 어떠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 어떠냐? 미국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표는 관저보험 물가안정, 장기금리 안정입니다. 네. 보여드리면 여기 The goal of maximum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 예, 여기 법조문 두 문장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드의 거래 대상.
그냥 우리나라는 공개시장 조작 대상 조건을 아주 협의에 든 것만 하고 있는데 국내와 외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 외국 은행, 은행만 아니야 우리나라 은행만 하죠? Firms, corporations, or individuals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ll kinds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all kinds of maturities 그게 어프로브만 다 되어 있고 하자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2007년 금융위기 때 바로 이 조항을 맥시멈까지 건드리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페드는 국제기축통화인 달러화를 하기 때문에 페드의 대차대조표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대외신인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무분별한 통화정책에 대한 일종의 건전한 그 제약이거든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그 제약을 건드리느냐 저는 처음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 중심의 교육구조조정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법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초법하고 이게 뭔 얘기냐 기초법은 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고 한식법에 의한 구조조정이고 지금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항공 하는 거 보세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하는 거 보세요. 산업은행이 한진행 폐지한 거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그거 다 뒤에서 금융위가 조절하고 앞장서서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이 필요할 땐 돈 넣고 그동안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분식회계 있는데 엄청난 양의 분식회계하고도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국민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 주식 날라가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산업은행이 한다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쫙 앉아있는 게 다 은행 사람들이에요. 자본시장에서 쫙 끝에 앉아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어디 이렇게 쫙 끝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은행이 만든 장부를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안 믿어요. 그 분식회계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재고자산 제대로 평가했는지 안 믿습니다. 뭘 믿냐. 도산 절차에 들어가서 법원이 명령한 그 이 대상 평가인이 평가한 재산 실사 결과 그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회계장부는 제고 안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업경영 자료를 제공할 책임 누구에게 있냐? 대표이사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회계사는 대표이사가 제공한 회계자료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의 장부기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끔가다가 이 자료 이상하다고 공장에 가서 이렇게 들춰볼 수 있지만 그런 거 자꾸 하면 좀 나가졌으면 좋겠다 난 딴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법원에 가면 다 들춰봅니다. 도산 절차에 들어가면 그러면 자본시장 참가자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전문성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도산법 거의 세계적인 법률이고 우리나라는 도산 전문 법원도 있어요. 이제는 안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경제적 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아직도 약간 주먹구구예요. 법률적 근거가 뭐냐? 잘 몰라요. 네. 그냥 장관들 여러 명이 모여서 합동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감염병 예방법 그런 건 이제 딱 법률상의 근거가 있지만 그럼 우리나라 현존하는 법체계상에서 어떤 재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재난지역이 있어요. 이건 다 그런데 지역 오리엔티드인 거예요. 이 지역의 주된 산업 지금 거제도는 조선산업이 주된 산업인데 조선업이 망가져서 거제도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그러면 거제도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하는 거기 고용이 문제가 된다. 고용재난지역으로. 근데 코로나19가 어디 거제도만 문제를 일으키나요?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연령별 편차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 인구에 대해서 더 감염 위험이 높고 거기서
재난이 더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 더 코로나 경제의 경제적 위기, 가격량의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중심으로 설계된 재난법 갖고는 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정부는 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해줍니다. 채무.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만기연장 안 해줘요.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철수 안 철수를 생각하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생각하면 기업 철수할 수 있어요. 개인 죽일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집단적 채무대응 절차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보면 위기 대응 지역으로 할 수 있고 여기 할 수 있다고 쭉 돼 있는데 지원 여부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옛날 건데 고친 거 아닌데 이건 작년도 슬라이드인데 제가 다시 아까 했는데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꾸는 동안에 계속 담보하겠습니다. 핵심은 뭐였냐? 하면 올해도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요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뭐냐면 기업 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쫙 있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금 보조 용자 출연 다르고 있어요. 근로자에 대해서는 뭐 해주느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퇴직자, 재취업 이런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채의 늪에 빠진 여러분 다 가계대출 뭐 카드비 있으시죠? 여러분 딱 지금 그냥 무슨 이유에선가 바로 해고해버렸어요. 두 달을 못 버티고 카드 연체자 됩니다. 딱 두 달 못 버티고 두 달이면 거의 뭐 대부분 통계자들에서 바로 신용불량자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빚이 한꺼번에 기한이 상실 선언을 하고 다 도래합니다. 못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채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거래 시장의 개설을 보면 왜 데이터 거래가 중요한지 지금 뭐 플랫폼, 새로운 산업 이런 얘기 이제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데이터 거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용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이동권, 마이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거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핵심적으로 문제가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하게 딜리니에이트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거래를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데이터 거래소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어떤 이상한 형태로 획득한 2차 획득자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산업체 간의 데이터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생각하면 그런 데이터의 원천적 소유자는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이득이 가는지 잘 모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내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의 뭐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뭘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개인정보를 갖고 금융상품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팔아서 이득을 얻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개인정보를 재산권화해야 된다. 소유권으로 할지 무슨 카피라이트로 할지 뭐 어떤 형태로 아니면 현존하는 게 없다 그러면 만들면 돼요. 그런 개념은. 핵심은 뭐냐면 이것은 거래 대상이고 이것의 소유자는 이것을 거래함으로써 또는 투자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상유할 자격이 있고 그 주인은 너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해. 그래야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돈 주고 살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야. 지금은 동의에 기반한 통계 조정. 여러분 신용정보 은행에 뭐 개설할 때 동의하시죠? 어디 상품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뭐 쇼핑할 때 막 동의하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화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는지, 동의한 대가로 나는 뭘 얻는지, 동의한 대가로 나는 뭘 뺏기는지 그런 걸 모른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한편으로는 이거 돈 내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리고 네가 동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내라. 이렇게 돼야지
벌어졌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국형 뉴딜은 그 한국적 성격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될 사업과 기업이 수행해야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막 지속돼 있고,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대기업이 수행하는 부분과 벤처 중소기업 수행 부분이 뒤섞여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자 간의 우선순위가 정부가 세금 넣어서 하는 게 맨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어떤 긴밀한 사업은 정부가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이 돈 많은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사내이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든지 뭐하러 현대가 하는 수소차 사업에 국가가 후손위로 들어가서 지원을 해줍니까? 거기 돈 많아요. 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부가 앞장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점을 판매하고 있고, 사모펀드 시장,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라임 옵티머스는 5만 군데 뇌물 내고 5만 군데의 사기적 투자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수많은 돈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모펀드가 이제 생길 텐데, 거기서 돈 빠져나가는 것은 은행의 사기 대출을 통제하는 거라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방지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박사인 교수님 발표를 전사인 교수님 논평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또 정책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시는 두 분 옆에 있으면서 항상 많은 것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전성민 교수님께서 아까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물론 교수님께서 이미 이제 미국하고의 그 차이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비주통화 국가로서의 미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에서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전통적인 그 통화 정책을 넘어서서 이렇게 뭐 정말 회사채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평가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게 또 정말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향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늦추고 있는 건지, 또 이거 우리나라에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런 기초통화가 아닌 국가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또 현재 우리가 솔직히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제 위기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성숙화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세진 교수님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 간단한 질문이 마이크 예, 그 지금 뭐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형 뉴딜을 전상 교수님 한국형 뉴딜이라는 말에서 한국형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사인 교수님은 이제 한국형 뉴딜에서 뉴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뉴딜이라는 말에는 문제가 없는지, 오리지널 뉴딜, 오리지널 뉴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혹시 그 충분한 검토 없는 상태에서 뉴딜이라는 말에 대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들이 갖는 그 환상, 착각 그런 게 혹시 없는지, 그 대학교에서 무조건 배운 그 거시 경제학에서 배운 때문에 혹시 환상 그런 게 없는지 제 생각에 막상 교수님께서 굉장히 깊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코멘트 많이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제가 발제해서 많이 빠진 부분들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대부분 사실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서프라이즈 샤크가 덜하다라는 건 우리나라만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프라이즈 샤크가 심하게 온 거는 락다운한 나라들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프라이즈 샤크가 있다는 거고,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원칙을 그렇게 채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성의 원칙 중요하고요. 그러지만 또 충분성이라는 게 불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비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또 피한다는 거, 상충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은행에서 금융지원을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지원하는 거 저도 그때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그 당시에 사실 금리가 아니고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치솟아서, 그래서 사실 우량한 기업들조차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금리보다는 그 채권 매입 같은 것들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게 장기간 지속되고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규제론 같은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 부분이 덜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SPV 같은 역할을 더 했어야 된다. 이거는 그런 장기적인 역할보다는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금리가 아닌 물량 지원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기초법 폐지하자는 건, 대우조선 관련해서 기업 구조조정, 사람 구조조정, 사실 전성희 교수님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몇 년 전에 엄청 여러 번 하면서 엄청나게 늘 주장을 했는데 폐지가 안 되고 늘 연주가 되고, 기초법이 폐지되어야만 사실 바뀐다는 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이전에 뭐 코로나 이전의 문제와 같이 가서 환경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비가격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 경쟁력 또는 기업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업에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아주 착각을 가지고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GRPR 같은 경우에 유럽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되면은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아예 유럽에 지사를 만들어서 따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 제로 환경 규제 들어가니까 국내에서는 그걸 못 맞추면 어떻게 하느냐. 기업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외에 가서 공경제에서. 국내에 이렇게 사는 게 공동화되는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 기업을 좋게 해주는 정책이라는 착각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 제가 강조해서 빠졌는데, 우리 산업구조 조정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수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기 위해서 산별노조로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 뭐 민노총이나 안노총에 강연을 여러 번 갔어요. 거기 분들 여러 저기 단위의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 산별로 이해가 달라요. 특히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에 민노총 수준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그러니까 오히려 산업별로 하면 그 산업들은 이해가 각기 있고요. 산별로 하면 비정규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산별로 하자, 그리고 또 지역별 산별로 하자라는 게 말씀드린 거고, 재교육을 꼭 이야기하는 게 기존의 재교육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없어지는 산업, 새로운 산업 기회들에서 재교육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엔진 관련돼서 부품 생산하던 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교육이라는 의미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건데,
그런 사업 기회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으냐, 많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들이 있어서 많은 사업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하자. 노키아가 망했을 때 핀란드가 어떻게 했는가 배울 줄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은 뭐, 저기, 최선희 교수님 다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김선희 교수님 뉴딜 말씀하셨는데, 뉴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뉴딜이 막 재정정책에서 경제 살린 것 같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뉴딜 연구에 의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컨센서스가 거의 있죠. 왜냐하면 사실 뉴딜 기간 동안에 재정 적자 규모 크지 않았다. 그래서 회복 속도 크지 않았고, 재정 흑자가 적자가 아주 커져서 회복이 빨리 되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렇고요. 근데 뉴딜의 의미는 저는 뭐냐면, 뉴딜은 정말 문자 그대로 뉴딜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자본주의 제도의 확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그 대공황이 왔을 때 유럽에서나 일본을 포함해서 보면은 국유화로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빅기라듯이 그 재벌 같은 콘테론이라든지 일본 재벌 같이 경기를 집중으로 쉽게 해소하려고 했는데, 뉴딜은 뭐였냐면 재상의 길이었다. 왜냐하면 규제기관 레귤러토리 그 증권감독위원회 같은 거 만들었죠. FTC 같은 것도 활성화시켰죠. 규제를 통해서 또 그리고 제도화된 고용안전장치들 충분치는 않았지만 들어왔고요. 사회보장 들어왔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틀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틀이 됐고, 지금은 IT 90년대 이후에 파이낸셜 디레귤레이션이라든지 IT 혁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도전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뉴딜 전에 있었던 경제력 집중 같은 그런 문제와 새로운 경제, 미국에서 지금 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그 파이낸스라든지 그 뉴 인더스트리 이슈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다루는 거, 제도화시켜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뉴딜이다. 한국에서 해야 될 뉴딜이 그런 게 아니냐.
그 돈만 넣고 제도가 엄한 상태에서 물붓는 것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위에서 다섯 번째.